Anyway, my name is Young. I didn't introduce myself. So have you guys been to Gwanaksan here before? No, no, no. That's Gwanaksan. Ak means the meaning of it. So whatever it says, Seoraksan, Gwanaksan, Samaksan, whatever it was, you know, comes with the ak, it has a lot of boulders and rocks. So which means, you know, Bugaksan too.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외국인이네요. 오늘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이라든지 한국을 방문하는 친구들을 이제 같이 야간 산행을 가는 날이라서 오늘은 이제 관악산에 왔습니다. 이 서울 큰 도시 내에 이렇게 산들이 우리가 많죠. 21개의 산들이 있는데 여기서 골라서 같이 경험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울창한 산과 아파트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서울의 풍경. 다른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어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은 등산. 지난 2022년에는 서울 도심 등산 관광센터도 문을 열었는데요. 서울의 자연을 느끼고픈 외국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쪽에 그 비치되어 있는 물품들이 다 저희가 대여하고 있는 장비 의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쪽에 있는 셔츠와 바지 같은 경우엔 현재 하절기 기준으로 좀 비교적 그 통풍과 이제 그런 투습에 조금 더 네, 그 최적화된 그런 등산 의류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또 야간 산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또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참여자들이 모두 헤드랜턴을 착용을 하고서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과 등산화, 계절 장비까지 그야말로 몸만 가면 되는 거네요. 매달 정기 산행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요. 이분들도 오늘 처음 본 사이랍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복잡한 역을 지나 상가 밀집 지역을 한참 걷다 보면 이런 의심이 들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10여 분을 걸으면 드디어 머리 위로 그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갈 길이 머니 걸음을 재촉해 보지만 얼마 못 가 붉은 우체통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코스마다 다른 둘레길 스탬프는 외국인들에게 인기 만점이라죠? 아니, 이거 페이퍼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찍고 가려고요. 네, 재밌어요. 저도 책 그거 사려고 했는데 It's 17 June. Oh, that's really nice. So, 연주대, right there, so 629 meters high. So, where are we going up to? Right here. I told you, we are Sadang Station. We're going up to this Gwanamsa. We're going to get the flag post because we got a great view to get the city of Seoul. 사뭇 진지한 표정이네요. 워밍업을 하듯 오르락내리락 걷다 보면 너른 공터가 나옵니다.